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저는 아직까지는 이종우 센터장님이 더 입에 그래요? 붙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지난주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생방으로 가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요한 시점에 코스피 차트만 보면은 이게 갈 자리인지 빠질 자리인지가 한참 들여다보면 보인다 하셨던 저는 그 센터장님이 예전 예. 그 강의 때 그 말씀에 아직도 기억이 나서 예. 지금 좀 한번 그 오랜 경륜과 초고를 갖다가 한번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하고 나눌 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오늘 이제 뭐 앞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불과 한 또 1, 2주 전하고 또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예, 그렇죠. 뭐 경기 두근화 우려가 어떤 애 지표가 안 좋으네 했던 것이 지금 2분기로 접어들면서 어제 하루는 굉장히 뭐 환호하는 날이었고요. 네. 네, 밤사이 미국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 얘기도 있었고 장단기 금리차 얘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고 그 지긋지긋한 뭐 브렉시트 얘기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진단을 네.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현재 보면 주식시장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미국 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강세고요. 특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인상적인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3월 달에 2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어제 합쳐서 3%, 2% 이렇게 상승을 네. 했으니까 이틀 동안 합치면 거의 6%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나스닥에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다른 나라로서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형태고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3월 달에 금리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오늘 뭐 개장하고 지금 아직 이제 30분 남짓 지났습니다만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상승폭 봐서는 예. 우리 흔히 말하는 해외 요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네. 네.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뭐 코스닥에서 팔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한 117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폭발적이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현 상황에 네. 현 상황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 재료가 지금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우선 아무튼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네.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주식시장이 역시 이제 중국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네. 면에서 중국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걸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무역 협정이라고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 볼 수 있는 것도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 작년 12월 초에 네. 그 3개월간 연장을 한다 뭐 이렇게 그 휴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는 그 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제 무역 분쟁은 어느 정도 아무튼 악재로서의 영향은 끝나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호재로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네. 봐야 될 부분은 그럼 호재로서는 언제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네, 봐야 네. 되는데요. 무역 협상이 시간을 끌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이때 갑자기 뭐 타결이 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사실 쇠퇴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예. 이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이 영향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재료로서는 없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크지 않은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갑작스럽게 타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는 그게 뭐 제 생각으로는 이틀을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에는 주가가 오히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힘을 못 쓰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 뭐, 설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저기 뭡니까? 예, 트러블이건. 하노이에서처럼 그렇게 갑자기 예. 트러블이고 이러진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네. 그러기에는 중국이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 부분을 갑자기 틀어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딜을 깨버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중국도 피곤하겠지만요. 중국보다도 더 피곤한 거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네. 지금 그 미국이 중국에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가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네. 그걸 0으로 줄이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그 미국이 그 수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천억 불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어느 날 갑자기 5천억 불로 수출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1, 2년 사이에 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딜이 깨져버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좀 조금 더 추이를 보고요. 네. 어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장 중에 일단 미국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4분기에 10월 중이었나요? 제 기억에 10월 중에 이제 50일선, 200일선 밑으로 하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200일선 위로 50일선이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 이거 뭐 차트쟁이들한테는 눈이 번쩍 떠 있는 신호인데 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좀 더 갈 수도 있는 어떤 기술적 근거는 확보했고요. 우선 여기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미국 중국 할 것 같이 지표가 3월 대비 4월로 접어들면서 확 이렇게 좋아진 것에 대해서 좀 뜬금없다는 느낌은 들긴 네. 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왜 나 혼자 의심했다거나 남들 다 그거 보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금리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침내 그 한동안 우리 서울에서도 회자됐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도 하회했던 거 어제 정상화됐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네. 뭐 마이너스 금리라 해봐야 이제 독일에서 쓰는 20위에서 쓰는 예치금리 마이너스 0.4. 그다음에 이제 뭐 BOJ가 쓰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시장 금리로서 독일 일본 같은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예. 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뭐 경기를 회복시킨다거나 아니면 예.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이미 뭐 그 금리가 기여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그 10년 동안 계속 돼 왔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뭐 그 이상 하기는 어렵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거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할 텐데요. 네. 그 3월 달에 금리가 갑자기 하락을 해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을 이제 되살리는 거죠. 네. 금리가 낮아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다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형태인데요. 네. 분명한 거는 이번에 금리가 하락한 것은 이 전에 뭐 그 금융위기가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뭐 이렇게 낮고 이렇게 해서 예.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힘은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똑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만약에 2010년도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그런 그 금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위기가 발생해서 굉장히 낮아졌다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낮은 금리가 만들어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는 형태죠.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진 건 다른 것보다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가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니까 야 이렇게 주식시장에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이 금리가 왜 하락을 하고 낮아졌느냐 하는 것들에서 한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비근한 예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까지 주가가 20%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경기 둔화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인상을 안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낮아진 상태가 된 거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 하락하니까 야 이제 또 옛날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런 그 패턴은 다시 반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지금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 준비해 오신 이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추이 이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최근에 특히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그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유를 보면 대략 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중에 채권이 많이 사라졌죠. 그 중앙은행들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이 안정자산 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유통되는 그 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자연히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4월 그러니까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이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망이 4개월 사이에 갑자기 0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틈새가 금리가 하락을 통해서 메꿔져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이제 경기 둔화 부분인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시간 사이에 시중금리는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을 한번 고려를 하시게 되면 지금을 그렇게 흥분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흥분할 때는 아니다. 어쨌거나 참 우리 이종호 이코노미스트께서 예전에 증권업계에 계실 때 뭐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시겠지만 참 보면은 좋게 말씀 잘 안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죠? 예. 저는 그 당시 선물업계에서 또 약간 이렇게 보면은 이 조심하자 뭐 어떤 신중론이 강했던 거고 종구마 진우 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한번 취업하고 싶은 이런 시장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는데 지금 아까 그 금리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감회가 참 새로운 게 우리는 당연히 미국보다 금리 높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정책 금리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로 대비되는 저것도 그렇고 저에게는 오죽하면 FX 시장의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니까요. 예. 그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 말은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경기가 안 좋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그림입니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선진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반응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도 26% 정도 감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익 전망치가 5% 정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익 전망이 안 좋아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익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자체도 못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데보다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모시기는 했는데 시간은 제한이 있고 브렉시트 얘기는 저는 막 생략하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긋지긋해요. 예, 그렇죠. 영국 국민들도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가 싶을 텐데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됩니다. 예. 뭐 삼성에서는 먼저 치고 나왔죠. 예. 너무 기대하지 마라. 예, 예, 예. 네네. 자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 그러면 반도체 부분 굉장히 크고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그리고 영향력이 큰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접어듭니다. 한번 예.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 형태고요. 네, 그런 형태고.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의 경기가 좋아 그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3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 이 베이스가 높아진 효과는 네. 최소한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하고 2분기에 실적이 대략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7조 1천억이었으니까 5% 정도 줄어든 네. 거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IR을 담당하는 본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잘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기대를 낮춰놓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그거를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한 방에 맞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20% 이상의 감익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우리 선배님께서 자주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예, 예. 여쭐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예. 지금 그렇다면 이것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스스로 차트쟁이라고 자부하는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저 기술적으로는 이중바닥 형성했습니다. 지난 네. 12월에 네. 이게 대충 타겟이 한 2300에 조금 못 미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예. 지금 아직 우리 2200도 아직 장담이 할 수 없는 지수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거 조금 이렇게 저같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흐름인가요? 아, 이번에는 조금 바깥에 다 분위기 좋을 때 한번 2300 출하에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생각을 않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는 있겠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뚫고 네. 거기에서부터 대략 한 10% 넘게 막 상승을 하고 이러면 우리 시장도 떠밀려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그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사상 최고치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이런 정도에서 끝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2300을 트라이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경기 안 좋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상대적으로 안 좋죠. 거기에다가 이게 뭐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 이런 네. 것들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은 형태로서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200을 넘고 이런 그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바닥 2000과 그 다음에 천장은 2200을 약간 넘는 수준 저번에 고점인 2250 예. 그거를 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그 축내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갇혀들 수도 예, 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연초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선진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것에 저는 그렇게 뭐 크게 흥분을 하거나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짧아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도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흥분할 때는 아니다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금 시장의 지수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한번 또 이종 이코노미스트님의 또 귀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